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한테 너무 좋은 그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훈련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하는 게 처음에 저는 이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아까 되는 것 같아서 전 너무 기쁩니다. 아, 네. 아니요, 도움이 될까라니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아 참, 지금 이제 그 전편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번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지금 팀메드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경록이라고 합니다. 네, 잡혔습니다. 네, 우리 선수님 지금 양감독 TV에서 금간불개로 원래 이렇게 살벌하게 운동을 잘하시는 분이 약간 좀 코믹 캐릭터로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란색 도복을 입고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소림사 출신이시라고. 그렇죠. 네. 근데 소림사는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요? 소림사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소림사를 가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볼링 선수였어요. 아, 볼링 선수. 네. 볼링 선수였는데 이제 볼링에 크게 흥미를 못 느끼고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볼링 선수 안 할 거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 1도 안 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집에 있는데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건 그때도 좋아했거든요. 부모님도 아시고 이러니까 TV에서 소림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어머니가 이 학교 안 가고 빈둥댈 거면 저 가서 운동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알았다 보내도 이랬는데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장난인 이런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중국을 보내는 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비행기 티켓 주더라고요. 바로 갔습니다. 일주일 있다 바로 이 엄청난 실력을 네. 바로 가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보내신 거네요. 아 그러면 그 소림사에 가면 보통 이제 저희가 소림사 딱 생각하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다 밀고 노란색 승복 입고 가면 막 이렇게 막 전통권을 막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거기 가셔서 그런 전통권을 다 수련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한 두 달은 전통권을 했어요. 네. 했는데 아, 너무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막 글러브 끼고 막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학교 거기가 소림사라기보다는 소림사 옆에 있는 무술학교예요. 네, 무술학교인데 이제 옆에서 글러브 끼고 막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중국인 반으로 제가 배정을 받았죠. 원래는 외국인들만 같이 있어요. 네, 외국인만 모아놓고 이제 훈련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하고 싶다니까 그쪽으로 가서 훈련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권을 잘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우슈 팀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산타 우슈 산타. 아 그러면 산타를 거기서, 거기서 아 전문적으로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나 수련하셨고 언제 한국으로 복귀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한 2년 반 정도 있었어요. 와 거기서 2년 반. 네, 19살 4월 달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네. 아 그러면 한국으로 복귀를 하셔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제 뭐 그걸 기반으로 애초에 그 좀 뭐랄까 MMA 선수 아니 격투기 선수가 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예요? 맞죠. 저는 처음에는 일단 MMA 선수 하고 싶었어요. MMA 선수 하고 싶었는데 뭔가 부모님이 이제 대학을 가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우슈 산타 대학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도 왔고 그래서 오면은 학비랑 이런 거 지원 다 해주겠다 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전 진짜 MMA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하면서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 또 실업팀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벌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MMA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MMA를 시작한 게 아마 27인가 8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네. 빨리 시작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늦게 시작한 거죠. 네, 선수님 그러면 지금 선수님은 MMA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랄까 좀 운동에 관심이 있고 또 혹은 MMA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MMA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MMA 체육관을 등록을 해야겠죠. 네, MMA 체육관 등록하고 근데 저는 아무 때나 가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냥 제 생각인데 이제 이 MMA 자체가 프로로 진입하긴 하는 게 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면은 제대로 된 선수로 뭔가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선수님 말씀은 진입 장벽은 높지 않으나 네. 프로 선수로 가는데 네. 근데 뭔가 선수로서 커리어를 쌓고 그 좋은 선수가 네. 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 김경록 선수님의 스승님은 네. 어떤 분인지.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옛날부터 여기를 오고 싶었고 오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제가 또 서울에서 이제 우슈 선수를 활동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MMA 체육관들을 많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MMA 막 한 달 배우고 약간 그러면서 사람 그 감독들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탑이 저희 사부님 양성훈 네네네. 사부님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네. 다 포기하고 왔어요. 네. 네. 기술의 디테일이 달랐고요. 우선 사부님의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자기 자식처럼 자기 애들처럼 마음으로 진짜 가르치시거든요. 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아주 뭐 친분이 두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네. 가끔 이제 양 감독님하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그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냥 좋은 사람 네. 네, 그 느낌이 딱 와서 네. 선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수님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산타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아마 운동이나 무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쿵우, 우슈, 산타 이거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쿵우가 뭐가 다른 거야? 뭐 우슈가 다른 거야? 산타가 다른 거야? 이게 각각이 이게 어떻게 다르거나 네. 어떻게 같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쿵우 같은 경우는 우슈 안에 있는 단련법이거든요. 단련법을 쿵우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슈 안에 산타랑 투로라고 하는 이제 보여주기 약간 태권도로 치면은 품새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게 있고 이제 산타 같은 경우는 대련입니다. 대련인데 이제 발로 배를 차고 얼굴 차면은 2점 상대를 넘어뜨리면 이제 넘어뜨렸는데 내가 서 있으면 2점 같이 넘어가면 1점 약간 이런 경우에서 점수제거든요. 네. 대련으로 하는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우슈를 배운 선 그 사람들이 네. 어떤 그 시합 룰에 맞춰서 이제 시합을 하는 게 산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김경록 선수님 그 이렇게 지금 MMA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네. 개인적으로 네.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네. 뭐 저 제가 상도 많이 따고 뭐 내에서 뭐 우승도 하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 성에는 안 차는 것 같아요. 아직 배고프다. 네. 그래서 아. 뭔가 뭐 챔피언 벨트라도 하나 두르면은 영광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김경록 선수님 정도의 커리어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 아. 네. 엄청난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예. 네. 그런 자세가 계속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건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참 많이 배워갑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네. 저 이거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다. 어? 나 진짜 이거 포기할까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우슈할 때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네. 우슈할 때는 왜냐면 이제 선수 생활하면은 돈도 들어오고 이제 연봉이 책정이 되니까 뭐 힘들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MMA로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제가 모아놨던 걸로 조금씩 아껴서 썼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내려온 지 한 5년, 6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지금의 삶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고 됐는데 한 3년, 4년 차는 좀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아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죠. 사실은 정말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운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네, 뭐랄까 좀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네.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그 순간에 네. 네, 선수님이 그럼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내가 더 으쌰으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그때 그러고 진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의 끝에 나온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걸 그만두면 다시 안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 대답은 노였어요. 다시 무조건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뒀다가 다시 오면은 더 늦은 나이잖아요. 그때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할 바에는 그냥 배고파도 지금 하자. 그러면 이제 그 나에게 네. 네, 그 MMA는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이제 이게 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답이다. 인생에 대한 답. 네. 뭔지 모르지만 멋있는 말 같아요. 답이 돼야겠다. 뭐 네네. 약간 답이어야 할 거다. 약간 이런. 네. 자 그러면 그 앞으로의 이제 활동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말했다시피 이제 제가 지금 3연승 중이고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한 짧은 시간 안에 벨트를 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선수님 타이틀전 할 때는 꼭 제가 직관을 하러 꼭 가겠습니다. 혹시 그 선수님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유튜브나 혹은 SNS 있으실까요? 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아, 그 우리 김경민 선수 인스타그램 네, 아이디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아, 선수님 오늘 정말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좋은 지도, 진심이 담긴 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그 선수님의 승승장구를 네,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